안녕하세요. 국제학생의 허상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국어 공학과 1학년 연선녀라고 해요. 한국에 온 지 500일 넘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553일이에요.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즐거운 하루 보내자. 일단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. 읽으면서 소리를 냈고 말하면 말하기에 대해 도움도 줄 수 있어요. 친구랑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 위해 많이 연습하는 걸 좋아요. 이 책은 최근 아니라 몇 개월 전에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. 두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. 저는 이 정도만 읽었어요. 학교 근처에 카페든 맛집든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여기 있다. 여기는 터너집인데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서 그 강아지의 얼굴로 터너를 만들었다. 근데 오늘가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잘 먹었다.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와서 공부한 시간 많이 나네요. 그래도 본 사람이랑 만나고 맛있는 거도 먹고 좋아하는 수업도 들어서 좋은 하루 보냈어요. 안녕. 오늘 이렇게 국제학생이 영상에 참여하게 돼서 제 사소한 일상들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. 평범한 공대생의 일상이라 특별할 게 없지만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